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케어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염정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휴일을 보내는 사이 이슈가 아주 바쁘게 쏟아졌던 중국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중국의 소비 생산은 7월에도 부진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 중국은 단기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요. 이렇게 돈 풀기에 나선 중국, 하반기 글로벌 경기의 관건은 중국 경기 회복에 달려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111조 원대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이 최근에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자 경기 부양책을 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 뭐잘 모르겠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한 번도 의견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 했던 건데 좀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사회주의 국가, 모든 게 이제 국가가 통제 가능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대응을 좀 관망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정책 금리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역내포라 불리는 이 금리도 1.8%로 0.1%포인트 인하했고요. 그리고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같은 경우도 2.5%로 0.1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에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죠. SLF 금리도 1일물, 7일물, 그리고 1개월물 모두 각각 이제 0.1%포인트씩 인하했고요. 그리고 오는 20일 날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라 불리는 대출 우대금리죠. LPR 같은 경우도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민은행이 이제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를 사고 팔면서 초단기 유동성을 좀 조절하는 역내포를 컨트롤했다는 게 단기금리를 건드렸다는 게 시장 예상을 좀 넘어선 조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이를 통해서 중국의 금융시장에 총 6,05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11조 원 정도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일단 중국에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단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상황에서 어제 중국의 소매 판매가 2.5%, 상업 생산 3.7%로 YOY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두 지표 모두 시장의 통계 기관들과 예상치인 4.5와 4.5를 4.4를 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예상치보다 뭐 떨어졌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좀 다르게 좀 보는 게 맞긴 맞지만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을 취하냐,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또 지표로 나오냐에 또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소비 확대를 위한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중국. 우리나라를 향한 단체 관광도 재개를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뭐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도 상승의 지속성을 이어갈 리오프닝 관련 종목,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리오프닝 종목들,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 유입에 따른 효과로 인해서, 수혜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급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가 사실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은 빠르게 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일환으로 이제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또 어느 정도 풀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모두 다 잡겠다라는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제일 먼저 움직임이 나타났긴 했는데요. 화장품들 중에서도 그중에서 이제 ODM 업체, OEM 업체 중심으로 좀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CNC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장품 ODM 업체로 이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위가 밸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2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은 570억 원, 영업이익은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00% 정도 증가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제 절반 이상은 국내 매출액, 국내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55억 정도를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좀 눈에 띕니다. 중국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 240% 정도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매출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매출세 같은 경우가 220%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고성장세 지속하면서 국내와 해외 모두 다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캐파 증설, 그리고 고객, 국내뿐 아니고 해외까지 다각화한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구도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들 관련해서 또는 뭐 카지노라든지 관광업 관련해서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을 베이스로 현재도 지금 실적을 잘 내고 앞으로도 성장성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급등한 부분에 대한 지난 월요일까지도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목이 나타나는 시점을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눌림목일 때 다시 접근하신다면은 추가 상승은 좀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회성 비용 반영에도 컨센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했던 CNC 인터내셔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니 주가 추이 기대해보자.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또 ODM 업체들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소식으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50조 원을 웃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재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양사 합산 올 6월까지의 반도체 재고 자산 합계가요.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의 반등 시기가 뭐 내년 이후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이후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당장 하반기부터 업황 반등이 가능한 건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김선영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내년까지 안 갔나 봅니다. 올해 하반기면 좀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항상 보면은 문제를 문제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의 반도체 그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되게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50조 원으로 6개월 만에 5조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은 뭐 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TSMC랑 비교하시는데 TSMC는 이제 파운드리 원래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비교하실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제 그 재고 규모가 50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P1 낸드라인 일부를 가동 중단했다는 소식까지 가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중단했다면 되게 놀라시는데 그럴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14일 날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올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DS 부분의 재고가 33조 6,896억 원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조 정도 나왔고요. 작년 연말 대비해서 15.9%, 4.8%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 당연히 재고 사산에 대한 비중 증가도 했겠죠. 삼성전자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6%에서 올 6월 말 기준으로 12% 살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5.1%, 16%, 0.9%포인트 올랐고요. 일단 중간 팩트로 양사 모두 재고 자산 수준이 부담스럽다고 말할 수준 절대 아니니까 일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꾸 2021년 말 기준으로 올해 뭐 1년 반 만에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당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 정도로 푸시하지는 않았죠. 또한 지금은 좀 과도기적 구간이니까 일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양사의 재고 규모가 확대되니까 레거시 공정 위주의 감산을 지속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초강수 전략이라고 하는데 9세대 낸드를 생산하는 평택캠퍼스 P1 내에 일부 설비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근데 수요가 부진한데 9세대 제품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V6 제품을 중심으로 감산 효과를 더하고 동시에 원가를 절감하는 식의 일석이조 효과를 얻겠다는 건데 V6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주력은 이미 176단 V7이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236단 V8 같은 낸드도 지금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거는 제끼는 게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서 새로운 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구간에서 생기는 이런 재고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괜히 의미 부여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 공시 가지고 오셨나요? 그 지주사 LG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매출은 한 2조 원이 좀 안 되고요. 그 영업이익은 이제 4,547억 원을 갖다 발표했습니다. 그 지주사다 보니까 사실은 지주사의 이제 상장사 지분법 평가액이 이제 반영되는 다른 계열사들, 예를 들면 LG전자, LG생활건강, LG화학 등이 어떤 매출 올려냐에 따라서 LG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아직 상장하지 않은 LG CNS도 역시 반영되긴 하는데, 그래서 LG를 갖다가 바라보는 몇 가지 요점이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상장사들이 어떻게 매출 올리냐도 중요하고 그다음 비상장사 LG CNS가 과연 언제 상장할 것이냐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그룹에서 못 박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LG CNS도 조만간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LG가 사실 지주사다 보니까 그 LG그룹 전체 경영권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8일 날 김영신 여사가 그러니까 구본부회장이
그 부인인 김영희 여사가 구강모 회장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들인데 생모는 아니죠. 그러니까 구강모 회장이 그 차남인 구본능 회장의 아들인데 LG의 워낙 그 강한 이제 그 장자 계승과 남아 선호 사장 때문에 입적을 했습니다. 조카를 입적을 했는데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올해 2월 28일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이제 돈을 더 달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유언장이 있다고 했는데 왜 유언장을 안 보여주느냐. 4년 지나도 유언장 안 보여줬으니까 나를 속인 거다. 나를 기망했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이제 제기됐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이런 과연 이게 경영권에도 영향을 끼칠 일이냐. 영향을 미친다면은 경영권을 위해서 그 주식을 좀 더 이렇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법대로 그 상속 지분을 갖다가 부인이 자녀들에게 더 50% 많이 받고 그다음에 남은 자녀들에게 이제 할증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이제 법원에 수용을 한다면 이제 경영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쭉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LG 자체는 이런 경영권 분쟁을 갖다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LG 자체는 이제 올해 이제 YTD 수익률이 이제 6.1%고요. 목표 주가로 하나증권은 12만 원, 대신증권 1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경영권 분쟁이나 큰 요소를 갖다가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어떻게 될지 그리고 LG의 또 주요 주주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자 미래에셋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캐스팅 보트를 갖다가 결정할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기업입니다. 동박기업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기자로 다음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은 반등했어도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급감하는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스페인에 공장을 더 크게 짓기로 결정을 했죠. 또 최근 미국에서는 IRA법 혜택에 동박이 포함이 되면서 국내 동박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하반기에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모든 것들이 이제 중간 쉬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가 실적 부진에도 이제 글로벌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이지만 지난번 삼성전자 뭐 4만 원 내라고 막 이렇게 걱정되실 때 뭐 하는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삼성이 투자를 하는지 움츠리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국산 동박이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반대한 소식과 함께 2차전지 업체 중에 동박은 울고 분리막은 웃지만 장기 전망을 밝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세 가지 한꺼번에 가보겠습니다. 일단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사실 부진하게 이제 고객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인상을 비롯한 비용 증가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본격적인 실적 개선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2분기부터 이제 고객사의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제조 원가가 낮은 말레이시아 공장을 가동률이 좀 올라가면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작년 2분기보다도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94% 급감했고요. 1분기 바로 직전인 1분기보다도 75.2% 급감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존에 수립했던 글로벌 확장 계획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봤는데 차질 없이 그대로 추진하면서 선제적으로 생산 확보 능력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장 실적보다 나중을 보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 정부가 배터리 소재인 동박을 이제 핵심 광물로 이제 지정하는 방안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동박 기업들의 입지가 탄탄해질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SK넥실리스랑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인데 주요 이제 원료죠. 구리를 이제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강점이 부각돼가지고 오히려 좀 더 많이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분기 실적에서 보면 2차전지 소재별 기업들의 실적에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광물 가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양극재 그리고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좀 떨어진 동박 생산 기업은 부진을 겪었는데 그동안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분리막 같은 이런 상승세를 탄 모습,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국내 양극재 수요 기업들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장기 공급을 이미 통해서 수주 장구가 좀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좀 맞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너무 2분기 실적에 마음 쓰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분기 실적보다는요 전체적인 분기의 그 실적 추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3분기에는 양극재 판가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2차 전지 광풍 현상이 좀 무색하게 8월 들어서는 그래도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로봇주로 수급이 또 확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2차 전지의 조정을 좀 건강한 조정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해 봄직한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양극재 업체들의 수급이 좀 쏠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소재업체라든지 장비업체 쪽에서는 오히려 조정이 좀 더 나온 상황이고요. 이러한 주가 조정은 섹터 전반에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는 일단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자, 신규 투자라든지 추가적인 매수 같은 경우에를 적극적으로 좀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일단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단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라든지 장비업체들 쪽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눌려있는 지금 기업의 가치보다도 조금 더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접근하셔도 좋겠지만 일단 섹터 전체의 약세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분리막 쪽을 좀 보겠습니다. 분리막 쪽은 2차 전지 핵심 4대 소재 중에 하나이고요. 부품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IRA에 대한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상장되어 있는 SKI 테크놀로지, WCP 두 기업 모두 다 북미 쪽에는 아직은 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북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하반기 정도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기업 중에서 일단 WCP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SK온이라는 좀 어느 정도 막대한 좀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면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쪽은 SKI 테크놀로지 쪽보다는 WCP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WCP의 모회사는 삼성 SDI와 5년 동안의 분리막 장기 공급 계약을 좀 맺었고요. 이에 대한 추산 금액이 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추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WCP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객사가 SKI 테크놀로지보다는 단일화된 고객보다는 어느 정도 고객의 다각화가 성공을 했고 전체 매출 비중에서 수출 비중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업체를 좀 뒤로 하고 북미에 대한 진출이 좀 가능하다,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WCP 일단은 지금 상대적으로는 2차 전지 종목들 내에서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가팔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분리막 시장 자체는 일단 2025년 이후부터는 지금 공급 쇼티지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 속에서 분리막 시장 일단 두 기업 중에서는 WCP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확실한 성장성이 보장된 2차 전지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조정을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빠르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의 조정 추이를 좀 천천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한 쪽은 그래도 분리막 쪽이다. WCP에 대한 주가 긍정적인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섹터가 또 AI 쪽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로 시선을 돌려보죠. 상반기 영업이익률로는 네이버가 승기를 잡았지만 근데 또 주가 측면에서는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압수수색 리스크가 수면 위로 드러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카카오는 주춤한 상황 속에서 네이버 카카오 향후 실적에 키를 쥐고 있는 AI 신사업 소식 좀 전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우리 지지부진한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핵심 키는 바로 생성형 AI가 얼마나 그 시중에서 반영을 잘 받느냐입니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24일 날 네이버가 이제 공개하죠.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하게 되고요. 카카오는 조금 늦은 10월 달에 선보일 예상입니다. 코어 GPT 2.0을 공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당연히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보다는 뒤지지 않겠어?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몇 년 전을 돌이켜 보십시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틱톡보다는 오히려 카카오톡을 여러분이 더 사용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과 똑같이 봅니다. 우리 한국 정책에 맞게
그에 적합한 그런 생성형 AI를 분명히 네이버나 카카오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보다 더 잘 내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 제조업, 자동차, 반도체, 철강보다는 이런 성장주 쪽은 퍼가 좀 높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지금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다시 말해서 AI가 얼마나 기대에 부응하냐, 여기에 주가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 악재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악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이제 앞으로 곧 출시가 될 AI가 얼마나 시장에서 적합한 평가를 받느냐, 여기에 키가 걸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이버 카카오의 고개 듬 지금 머리를 들고 있죠. 이거 계속 주시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이에 따라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들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수혜주 가운데서도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최근 흐름 자체가 뭐 AI 쪽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카카오 쪽, 특히나 네이버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네이버를 살 것인가 아니면 AI 관련주를 다른 수혜 종목들을 살 것인가라는 고민 좀 되실 텐데요. 일단은 네이버가 조금은 좀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AI 관련주의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모바일 보안 쪽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의 65% 정도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우리가 MS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모바일 보안 솔루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명 정도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고요. 고객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도 5, 6만 명 정도의 신규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AI 그리고 ChatGPT 그리고 네이버가 발표하고 있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낙수 효과가 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런 AI라든지 솔루션 관련된 업체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실적 면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는 최근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해 영업이익 17억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에서는 다른 업체들이 뭐 약간의 적자라든지 아직까지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AI 솔루션 관련된 업체들은 조금은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해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AI에 대한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의 AI에 대한 신제품 출시에 대한 어떤 낙수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한 달 전이었죠.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를 기록한 경험도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고점을 찍고 지금 시점에선 살짝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더 확인해보죠. 어떤 기업 공시 살펴볼까요? 현대차 기업이 이제 2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잠정 실적이었는데요. 잠정 실적은 확정 실적으로. 왜냐면 이제 그 8월 15일이 원래 이제 2분기 그 공시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도 많은 공시가 나왔고요. 현대차도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그 매출이 호조라는 건 뭐 이미 많이 나왔고 뭐 아실 겁니다. 매출이 이제 42조 원이고 이제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제조업으로서는 뭐 10%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을 올렸으니까 엄청난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그리고 심지어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쳐가지고 세계 3위의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주가는 저조한가? 주가는 YTD로는 좋지만 한 달 수익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 실적이 이미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수익률은 -7.22%입니다. 코스피가 -1.84%인데 코스피보다 언더퍼포먼스 했거든요. 이거는 현대차 뭐 주주들에게는 되게 의아한 부분인데 의아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완성차 기업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은 내연기관차 입장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이지 전기차 분야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 완성차는 30년, 35년을 갖다가 필두로 해가지고 다 이제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EU에서 판매가 금지되는데 EU는 30년이고 캘리포니아는 35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최대 그 주이고 단일 국가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에서 세계
부위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주입니다. 이런 데서 지금 그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방송에 들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건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가 아니면 사실은 생산할 수 없는 구조로 법으로 이제 강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을 보면은 사실 IRA를 대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IRA 대응이 늦는 바람에 24년 10월 달에쯤 돼야지 만약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된다면 그때 IRA를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차가 좀 실수한 부분이죠. 이 정도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의 현대차 비중이 작년에 2등에서 이번에 4등으로 내려갔습니다. 1등은 당연히 테슬라고요. 2등은 폭스바겐이고 3등은 스텔란테스입니다. 이런 것이 다 반영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사실 현대차 전기차 분야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이제 미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가 만약에 전기차 대응이 제대로 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이제 뭐 저는 현대차의 장점이 시점을 정해놓고 공장을 갖다 가동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이 사실은 내년 10월 달에 잘 준공이 돼서 가동이 들어간다면 그때 사실은 이제 현대차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반도체로 치면 삼성전자인데 계속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 뭐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14일 날에도 중국에서 이제 또 그 전기차를 갖다가 가격을 낮췄죠. 낮춘 이유는 손해를 보면서도 사실 후발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 됐을 때 다른 기업들이 아예 뛰어들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허들을 주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갖다가 다 고려하시면서 현대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 섹터의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장. 밤사이 하락한 뉴욕 증시에서도 1라이 릴리, 얌제는 또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바이오주들이 긴 부진을 털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바이오주 ETF 상품이 또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식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강세장은 분명히 아니죠? 그럼 반대로 약세장입니까? 저는 하락장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횡보 구간이다. 고점은 넘지 못하고 대신에 저점도 깨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 저점은 여기서 말씀드린 저점은 2515포인트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세에서 적합한 섹터가 어떤 쪽일까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철강, 조선 이쪽은 조금 더 유동성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약간 힘이 떨어진 시장에서 적합한 섹터가 저는 제약 바이오라고 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충분한 주가 조정 보였죠. 또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죠. 그래서 ETF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제 저는 수급의 선순환이라고 보는데요. ETF가 많이 생기면 거기는 뭐하죠? 제약바이오 종목 사는 겁니다. 그럼 그쪽 더 올라가죠.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ETF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될 때 특히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될 부분 뭐냐? 그 ETF에서 어떤 종목 사느냐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등은 대부분의 ETF에서 전부 다 적어도 50% 이상, 많게는 70% 이상을 매입해야 될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